5시간짜리를 한다고 했을 때 연출님을 처음 작년에 만났는데요. 굉장히 눈이 막 이글이글 타고 있었어요. 우리 내년에 5시간짜리 한번 불태워보자고. 그래서 아, 그것도 제일 더운 여름에 얼마나 연습을 누릴까 걱정을 하면서 들어왔는데요. 벌써 이렇게 무대에 올라가 시간이 되면서 정말 즐겁고 힘들었지만 재밌고 정말 네, 신나게 연습을 했습니다. 우선 5시간이라는 그 부담되는 그 시간은 분명히 몸소 느끼긴 했었는데요. 막상 이렇게 연습을 진행하다 보니까 5시간을 다 채우는 역할이 아니어서 참 다행이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명동예술극장이라는 그 아까 말씀하셨던 그 상징적인 장소에서 최초로 한번 도전해보는 이런 작품이 임하게 되어서 뭐 체력적이나 뭐 심적으로 부담되는 마음은 없었고요. 계속해서 이제 설레이고 흥분되는 그런 입장으로 계속해서 임하고 있습니다. 코러스장 황교안이었습니다. 제가 작품을 임할 때 항상 저는 내가 어떤 기여를 할 것인가 작품에 나 자신이 드러나기보다는 인물이 좀 보였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작품을 만났는데 이번 작품 경우 그 아이비투스가 무조건 다른 원전이나 이런 것들에 나온 악인이나 자기의 어떤 출생의 비밀 때문에 가진 결핍 때문에 꼭 살인이나 악행을 자행하는 사람으로 보이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대본을 계속 보다 보니까 어쨌든 사랑이란 밑바탕에 결핍이라는 것이 깔려있고 사랑을 하는 감정에도 내 개인의 어떤 굴레 혹은 벗어나지 못함 때문에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는데 새로운 왕, 새로운 시대가 바뀌었고 내가 왕권을 잡았지만 실패하는 왕 그 밑에 저변에는 클리템에 대한 강력한 사랑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연출님과 같이 아이비투스의 인물은 사랑을 밑바탕으로 한 악인처럼 보이겠지만 물론 그런 인물로 좀 보이고 싶었고요. 오늘 1부에서는 그렇게 좀 욕만 하는 걸로 나왔었는데 2부에는 좀 수뇌부 같은 모습도 있고 이런 식으로 스포가 아니죠? 이런 뭐 발행이 되어 있을 때 대본이요? 영어이지만 그렇게 해서 사랑을 기본으로 한 인물로 좀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쓰는데 저희 팀 초반에 왔을 때 또 안무가 선생님하고 또 저희가 그러니까 제가 다 같이 또 움직임도 예, 이런저런 동작들 움직임들을 또 함께 또 훈련하는 과정도 있었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바탕으로 해서 또 특히나 이제 파스쿤과 이제 이루어지는 어떤 그 사랑의 신 그 신체적인 것들은 그러니까 철호 형이랑 많은 대화도 나누고 또 이렇게 저렇게 많이 시도해보고 또 연출님이 또 봐주시고 이렇게 하면서 에 맞는 건데 그래서 나무에서 했는데 너무 너무 재밌게 재밌어요. 철호 한마디. 제 파트너 철호. 파스콘 역할한테 속보다. 그 신을 사실 이렇게 풀 줄은 전혀 상상을 못했고 대본을 봤을 때. 근데 이제 저도 대본을 그냥 읽으면서 느꼈던 그 감각이나 생각들을 막상 연습하면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발현할 수 있을까, 연기할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김정은 연출님의 어떤 특유의 스타일과 그리고 각각 배우들의 그런 감각들 이런 것들로 하나하나 찾아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방식의 움직임 그리고 연기 방법 뭐 이런 것들을 좀 이번 공연을 통해서 볼 수 있으시겠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